카톡쇼 제작진이 직접 실험한 10개 테스트 항목을 1등 2점, 2등 1점, 3등 0점으로 처리한 결과. 자, 카톡쇼 실험 결과. 이게 절대치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1등은 BMW가 총점 14점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와우! 아우디 2.0 TDI 모델은 생각지도 않은 진주를 발견한 그런 느낌입니다. 상대적으로 BMW 510D보다 판매량이 적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시승을 해본 결과 여러 면에서 장점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벤츠 E220TDI 모델은 고집스럽다, 벤츠만의 고집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주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말랑말랑하거나 그런 성향보다는 우직한 독일 스타일대로 노면의 어떤 정보를 솔직히 운전자들에게 전달해주고, BMW 520의 장점은 내가 독일산 고급 세단을 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잘 전해주면서도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엔진 진동 소음이 억제되어 있고 승차감이 절제되어 있고 그리고 핸들링도 어느 정도 만족시켜주다 보니 어떤 그런 3박자로 인한 상품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